네. 이제 이번에는 네, 국세기본법. 네, 실제 이제 법 조문을 나가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말 그대로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근데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건, 법인세건, 부가세건, 상속세건, 증여세건. 하여튼 기본적인 사항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산세예요. 가산세. 소득세. 안 내도 무신고 가산세. 그죠? 법인세. 덜 내도 말 그대로 과도신고 가산세. 그 납부지연 가산세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그래서 가산세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이에요. 요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소득세건, 법인세건 만약에 납세자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과세관청이 고지한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인 게 종부세. 종부세. 그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조세 불복을 할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아주 큰 거는 사실은 법인세 같은 경우죠. 큰 법인들, 대형 법인들. 그런 데는 뭐 세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데는 불복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그 변호사 집단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국세청하고 완전히 싸우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불복에 관한 것도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불복을 들어가려면요. 불복을 들어가려면 90일 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분의 통지를 받고 90일 내예요. 그거 넘어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억울해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과세관청이 처분하고 90일 이내. 90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건 너무 억울해요. 법에 써 있어요. 조세 법률주의.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게. 네, 불복 들어오는데, 막, 뭐 예를 들어서 이상한 조폭이 와가지고 막, 그죠? 내가 불복의 대리자로 왔음, 그거 안 된다 이거죠. 말 그대로 할수 있는 어떤 조세 전문가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있고. 이게 불복 절차. 그래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걸 배울 거고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불복 절차를 배울 겁니다. 이게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가. 여러분들, 용어. 네. 옛날에 아들내미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제 아들내미가 어릴 때 영어 공부하면서, 우리 그거 있잖아. 뭐죠?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걸 지금도 배우더라고. 이렇게 영어로 배워서 저는 그런 거안 배울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런 걸 시험을 보더라고요. 뭐 명사, 뭐 동명사, 뭐 이제 그런 말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세법도 마찬가지죠.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뜻하고 약간 달라요. 물론 크게 보면 비슷하기는 해. 근데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용어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일단 용어.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용어예요. 실제 생활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기본법에서 용어의 뜻은 이렇다. 첫 번째가 국세. 국세. 여러분들 기초 이론할 때 우리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리 기본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국세 우리가 그죠?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다 그랬죠.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건데, 국세가 이제 우리가 요번 과정에서 배우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그런 건데, 국세에는 내국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다 내국세예요. 우리나라 내에서 걷는 겁니다. 외국에서 걷는 게 아니라 내국세예요. 이게. 그런데 관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국세에는 내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고. 근데 관세는 약간 특별법적인 성격이죠. 이건 딱그 상황에서, 외국 물건을 수입할 때, 그 상황에서 걷는 딱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빼고예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 내국세예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다 여기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게 내국세.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국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법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방세가 아닌 게 국세니까 이것까지 포함될 것 같은데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국세는 얘 당연히 빠지고 얘도 빠진다 이거.
내국세만이다 이겁니다. 내국세만이다. 그죠? 관세는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세법. 언뜻 보면 국세세법 비슷한 것 같잖아요. 이게 세금에 관한 법이지. 근데 일단 세법이라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개별세법하고 일반세법하고. 개별세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개인의 소득, 소득세, 법인의 소득, 법인세, 소비에 따른 부가가치세, 재산의 무상이전, 상속세, 증여세, 재산의 보유, 종부세, 그 각각의 세목들이 이게 개별세법이에요. 각각의 종목과 각각의 세율을 법률에서 따로따로 정해놨다 이겁니다. 이게 개별세법이고요. 일반세법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국세기본법. 그죠?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절차에 따른 고지, 독촉, 압류, 매각, 청산, 국세징수법. 그런 것들. 그리고 아주 독한 놈들은 조세범으로 해서 범칙사건에서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 절차법.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그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세액감면 공제에 따라서 써놓는 조세특례 제한법.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세법은 소득세건, 법인세건, 부가세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징수법. 소득세건, 법인세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조세특례 제한법. 이게 일반세법입니다. 그죠? 국세기본법. 그런데 여기까지가 세법이다 이거예요. 세법이라고 말할 때, 여기 국세기본법의 세법이라고 말할 때, 일상생활에서 세법이라고 말할 때야 다 세법이지 뭐. 지방세법도 세법이고 관세법도 세법이고 다 세법이지 뭐 이거예요. 그죠? 근데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세법은 우리는 얘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만 말한다고 했으니까 지방세법은 빼고예요. 관세법도 빼고예요. 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얘는 빼고, 아이고. 얘는 빼고, 얘는 빼고, 요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국세기본법을 왜 뺀다고 그러지? 요거는 뒤쪽에 국세기본법 3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죠? 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국세기본법 3조니까 국세기본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법들에 소득세건, 법인세법이건, 상속세법, 증여세법이건, 국세징수법이건, 조세특례제한법이건 여기 뭐라고 다르게 써 있으면 그것대로 해. 근데 거기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 무슨 어떤 세목이건 이걸 써놓은 거니까 내가 써놓은 대로 해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세법하고 국세기본법하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네,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것도 빼고요. 그래서 요 세법의 용어가, 얘는 좀 쉬우니까 잘 안 나오고, 얘가 잘 나와. 요거는 당연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죠? 그리고 국세기본법도 빠진다. 왜? 3조에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라고 두 개를 비교해놨으니까. 두 개를, 이거 국세기본법은 아니구나. 다르구나. 세법하고. 아시고요. 원천징수. 기초인원 때 설명드렸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월급 줄 때 세금 뗀다고. 물론 4대 보험도 떼지만, 이게 원천징수. 원천적으로 세금 뗀다고. 은행 예금주들한테 이자 지급할 때 세금 뗀다고. 회사가 배당 지급할 때 세금 미리 뗀다고. 차액만 준다고. 그러니까 내 통장에 찍힌 금액은 세금 떼고 남은 금액이 통장에 찍히고 내가 수령하는 거예요. 이게 원천징수. 그리고 금융소득은 뭐예요? 그 14%에다가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4%, 15.4% 떼고 내서 통장에 찍히는데 떼기 전 금액, 이자 배당 금액의 합계가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이겁니다. 5월 달에 신고한. 그래서 금융소득 2천만 원이라는 게 세법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 예금 통장 잔액이 2천만 원이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한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이에요. 물론 요새야 이자율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거에 2%, 3% 1년 동안 받은 게 2천만 원이 넘으니까 얘는 좀 있는 애들이다 이겁니다. 이자 배당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는 얘는 금융자산이 그 정도면 부동산은 훨씬 많고요. 그리고 그 정도면 사업도 어느 정도 해오고 잘 되는 소득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실무적으로 그런 게 많아. 뭐할때뭐 혜택 주겠다 그러면서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그런 게 많아요. 실무적으로도. 이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돈 많은 애들, 그냥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국세청도. 네, 뭐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지? 하여튼 그래서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 2천만 원 넘어가면 5월 달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종합과세라고 기초이론 때 한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그죠? 그게 원천징수. 거래징수는 뭐라고 그랬죠?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그죠? 물건을 팔 때, 거래할 때 10%를 더 받아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거래할 때 징수한다.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돈줄 때, 미리 원천적으로 세금 떼버린다. 원천징수 그랬죠? 이게 원천징수.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대표인 게 회사가 있고 종업원이 있어요. 그죠? 회사가 종업원한테 월급 줄때 세금 미리 떼고 나머지만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회사를 뭐라고 그러죠?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그래요.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돈줄 때, 근로자 월급 줄때 세금 떼야 돼요. 근데 세금을 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뭐 해야 돼요? 그거를. 그 회사 관할 세무서에 내야 되죠.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안 내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안 해서 가산세 묻는 거예요. 이거를. 3% 일단 기본으로 꽂고 3%에다 플러스 매일매일 늦을 때마다 1만 분의 2.2씩 느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산세 배울 때 배워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배우거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 이거를 기출문제에서 포함이라고 나왔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아니까. 헷갈리라고. 그죠? 네, 제가 기초인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도 이게 들은 얘기인데 자꾸 이게 떠오르니까. 이게, 그죠? 이게 토익 시험 볼 때랑 그때, 어떤 워싱턴 들리면 그게 답이 아니라며,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이거 포함이라고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가산세를 제외. 원천징수는 회사가 종업원에게 월급 줄때 세금 떼는 거예요. 이게 원천징수야. 회사는 과세관청이 아니야. 이 근로자한테 가산세를 뗄 능력은 없어요. 원천징수 세액만 떼는 거지.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그리고 이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그 원천에서 뗀 금액을 세무서에 안 내면 얘가 가산세 때려맞는 거지. 얘가 과세관청이 얘한테 회사한테 부과하는 게 원천에서 납부지연 가산세지 회사와 근로자 간에는 가산세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외. 네,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시고요. 용어. 가산세는 뒤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하여튼 신고 안 하면 가산세고요. 납부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요게. 요 내용은 가산세 가서 설명드릴게요. 뭐 가산세는 특별히 할거 없어요. 가산세는. 법인세는 경비 인정 안 된다. 가산세는.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법인세 가서 배울 겁니다. 납세자. 요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 언뜻 보면 이 용어를 세법에서 정확히 안 배운 세법을 공부 안한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은요, 납세자랑 납세의무자 같은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기출문제도 나왔고. 납세자가 더큰 개념이에요. 납세자 안에, 요 안에 납세의무자도 있고, 징수납부의무자도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내돈 가지고 내는 사람이 있고, 납세의무자. 남의 거 걷어가지고 대신 내는 사람, 금방 말한 이 회사. 이 회사는 종업원에게 월급 줄때 세금 떼잖아요. 그뗀 세금은 회사 세금이에요. 근로자 세금이에요. 근로자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매달 매달 세금 뗀 세금은 이 근로자가 뭐예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차액만 내거나 아니면 오히려
많이 내서 환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대신 내주는 거죠. 징수납부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납세자 안에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 징수납부의무자가 있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징수납부의무자는 뺀 거예요. 납세자는 징수납부의무자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만.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내돈 가지고 내가 내는 거는 본래 납세 의무자, 승계 받은 사람,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네, 요거 뒤쪽에서 배울 겁니다. 일단 있다라고 하시고. 징수납부 의무자는 우리가 요거 배웠어. 요건 아직 안 배웠어. 요거는 부가세 할때할 겁니다. 대리납부 의무, 요거. 요 기초이론 때도 제가 그거는 조금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기본이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부가가치세 할 때, 그때 대리납부. 일단 요것만 아세요. 내게 아니다. 네, 보증인. 근데 여러분들, 어른들이 보증 쓰지 말라, 그거 하면 집안 망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그리고 연예인들 보증 썼다가, 그죠? 실제로 저 아시는 분도 보증 썼다가, 네,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이게, 그러니까, 보증은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채권자한테 좋은 거죠? 왜? 나한테 빚진 이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네, 그죠? 네, 보증인 세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못 받게 됐으면 보증인한테 받는 거죠. 여기서의 채권자는 과대관청이에요. 과대관청. 그래서 여기서의 채무자는 세금을 내야 될 국민이에요. 납세자. 이겁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그 납세자를, 그죠? 납세자가 내야 될 세금을 보증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거 있어요? 세법에서 세금 낼때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신고 의무하고 납부 의무죠. 신고납부 세목일 때 소득세 범위세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그죠? 납부해야 돼. 납부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가장 큰두 가지 의무죠. 신고해야 되고 납부해야 되고 이게. 근데 보증인은 신고는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돈만.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면 돈이야, 돈. 그러니까 보증은 납부만 보증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기출 문제. 신고 및 납부를 보증한 자, 오답. 납부를 보증한 자, 요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약간 실무상 세법하고 시험에서의 이 세법하고 약간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게좀 재미를 반감시켜.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런 거는 요기를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밑줄 거두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게 용어에 대한 것들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 그다음에 강제징수비. 여러분들 기초이론할 때 설명드렸는데 국세징수법이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여기까지가 말로 하는 거. 그 독촉장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도 두번 말로 했는데 안 낸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이제 독하게 들어간다. 그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압류하기 전부터 어떻게 압류할까? 요놈을 어떻게 때려잡을까? 고민을 했겠죠. 내부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압류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그 매각한 돈을 세금을 안낼 정도면, 그죠?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요, 거기요, 난리가 나요, 막 등기부. 다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두 장, 세 장이면 끝나는데, 이거는 막 10장, 12장, 막 그래요. 거기 보면은 막다 압류, 가처분, 막 가압류, 뭐, 경매 개시, 막. 그리고 나중에 또 누가 또 소유권 이전되면 모든 게 말소됐다가 또 다시 막 대출받으면 또 담보 설정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막 개인도 있고, 막 저축은행도 있고, 막 은행도 있고, 막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이게. 그래서 그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 채권자들이 그 순서에 따라 나눠 갖는 겁니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 그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가장 쉬운 개념이 담보 설정 일자가 먼저인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제 경매 돼가지고 부동산 10억에 낙찰돼서 10억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우선 담보 설정한 데가, 뭐, 만약에 저축은행이야. 거기가 대출 금액이 6억이야. 그럼 6억을 쑥 가져가는 거죠. 그럼 4억밖에 안 남았어. 근데 나머지 채권자가 9명이야.
그럼 이제 벌써 계산 다 끝나요. 9명 중에 두 번째 사람은 내 것까지는 챙길 수 있겠다. 세 번째 사람은 계산해 보니까 내 거는 나 쟤한테 3억 빌려줬는데 1억 2천 남겠네. 그나마 세 번째는 1억 2천 건지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도 못 건지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 갖는 겁니다. 그 채권자 중에는 이제 국세청도 있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그게 청산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국세징수법에서 배울 다섯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건 임의적 징수절차, 강제적 징수절차. 그러니까 임의적 징수절차는 말 그대로 말로만 하는 거고요. 강제적 징수절차는 강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강제적 징수절차는 요거는 고지서 독촉장만 서류만 보내는 거니까 기껏해야 뭐 우편 비용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요거는 비용이 들어가요. 압류를 설정하려면 그죠? 절차가 필요하죠. 동산은 트럭에 싣고 와야 되고, 그죠?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압류 표기해야 되고, 그리고 뭐 압류 딱지 붙여야 되고, 막 빨간 딱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런 거 붙여야 되고. 그거 다 뭐예요? 집달관 수수료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다 뭐라고 그러냐? 강제 징수비라고 그럽니다. 압류 매각 청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요것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죠?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드는 비용. 이게 아마 괄호넣기인가?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 이게. 뭐, 이제 틀린 지문으로 뭐, 고지 독촉하는 데 드는 비용. 아니다, 이거죠. 강제 징수비. 매각대행은 나중에 징수법에서 배울 겁니다. 이거는 캠코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해줘요. 이제 말 그대로 국가는 거기다 수수료 주고 대행하게 해요. 이걸 세무공무원이 그런 거 막 경매 절차에 법원 가서 막 하기 그렇잖아요. 막 그거 공고하고 막 그런 거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대행시킵니다. 그럼 그쪽에 수수료 주는 거죠. 그것도 다 강제 징수비다 이거죠. 이게 법정신고기한. 실무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와요. 기초이론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이 기본이다 그랬어요. 1년. 사망, 출국 빼고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리고 무조건 5월 달에 신고하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물론 매출액이 아주 큰,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그랬습니다. 법인은 과세기간을 정관에 정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정해도 되고 법인이 스스로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말로 정해도 되고 왜 꼭 1년으로 해? 우리는 6개월로 할래? 1년이 넘어가는 건 안 되지만 짧아지는 건데요. 나는 1월 1일부터 6월 말 한기로 할래? 6개월 단위로 할래? 해도 돼요. 하여튼 각 과세기간 사업년도 종료일이 있어요. 종료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월 내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대부분 법인이 하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들은 다 1월 1일부터 12월 말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말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그냥 12월 말이지 뭐. 그때부터 3월 이내.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의 법인세는 3월 말까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는 3월 말까지 그러면 틀린 거예요. 사업년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이것도 꼭 넣어야 돼요. 시험에는 종료일부터가 아닙니다. 말일부터 3월 내. 말일부터 3월 내.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부가세는 6개월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가 다른 소득세 법인세의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왜? 매출 매입 자료가 다 신고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매출 매입 수익과 비용이 거의 대부분 신고 들어가거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년이 아니라 6개월 단위다 그랬죠. 그러니까 과세기간 끝나고 6월 말 끝나고 25일 내, 7월 25일까지, 12월 말 끝나고 25일 내, 내년도 1월 25일까지 이겁니다. 상속세, 상속 개시일이 사망일이에요. 상속 개시일 속한 달에 말일부터입니다. 항상 말일부터예요. 6월 내, 6월 내. 증여세도 증여 받은 날. 여러분들 기초이론 때 했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전체 재산, 유산세 방식입니다. 그랬어요. 증여세는 증여한 아버님이 아니라 받은 사람, 아들이 납세무자 주다 그랬죠. 그러니까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 기준이다. 그러니까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 이 속하는 달에 이것도 말일부터 3월 내. 요즘에는 이렇게 세법 상담 같은 거 할 때 특히 젊은 분들은 미리 본인들이 다 인터넷 찾아보고 와요.
인터넷 찾아보고 옵니다. 근데 꼭 중간중간 뭔가가 빠지죠. 뭔가. 그죠? 그래서, 아, 제가요, 요번에 아버님한테 증여를 받았는데요. 제가 아버님한테 증여를 받는데 제가 증여받은 게 4월 28일 날이거든요. 4월 28일이니까 3개월 내니까 그러면 5, 6, 7, 7월 28일까지죠? 아유, 아니에요. 말일부터니까요. 7월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8일로 했으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분이 4월, 만약에 18일 날 했어. 4월 18일 날. 요번에 7월 18일까지죠. 좀 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일 날 왔어. 15일 날. 뭐 예를 들면. 아니에요. 아직 여유 돼요. 그냥 7월 말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거죠. 그래도 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말일부터입니다. 그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오답이에요.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내. 이겁니다. 이것도 아시고. 그다음에 세무공무원. 세금 징수하는 게 세무공무원이지, 뭐. 세금 징수하는 게. 세무공무원. 이게 너무 당연한데, 요거는 한 가지. 관세직 공무원. 아까 우리가 세법 할 때도, 국세 할 때도, 내국세하고 관세가 있다. 근데 관세는 빼고 얘기할 거다, 우리가. 왜, 우리 세무공무원도 관세직 공무원은 따로 뽑잖아요. 그죠? 세무직이 있고 관세직이 있죠? 관세직은 따로 뽑아요. 관세직은. 이거는. 그리고, 우리 세무직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관세법 빼고 나머지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의 범위는 사실 공부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세법 자체는 과목 자체가 많으니까 범위가 이게 관세직 공무원도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 어? 앞이랑 얘기가 다르네. 앞에는 다 뺀다고 했는데 특별히 부가세를 징수할 때가 있다 그랬죠. 외국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 거둘 때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세도 같이 걷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 관세직 공무원은 관세직 공무원의 역할을 하면서 왜 관세 거두니까 세무직 공무원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왜 부가세도 같이 거두니까 그래서 그때만큼은 관세직 공무원도 국세기본법상 세무직 공무원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세무공무원에 이것도 아시고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는 특수관계인 아주 어려운 거예요. 네. 저도 특수관계인 판단의 상황이 닥칠 때마다 긴장하면서 꼼꼼히 확인을 해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시험이 안 나와요. 저거는. 근데 특수관계인이라는 문구는 계속 나와요. 특수관계인. 아까 말씀드린 부당해산 부인할 때도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있어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때 그러거든. 이게 특수관계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그 느낌만 알고 가세요. 특수관계인 그냥 아는 사람들이지 뭐. 물론 꼭 사람만이 아니라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어요. 법인도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인이라 하면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다. 둘 다 있다 이겁니다. 특수관계인. 이럴 때 크게 세 가지예요. 그 바운다리가. 첫 번째가 친인척. 친인척. 두 번째가 뭐예요? 임직원. 임직원. 세 번째가 주주 출자자. 그죠? 아, 경제적으로 그 세 부류가 크게 특수관계인이겠구나, 라고. 근데 친구는 특수관계인 아니에요. 그죠? 30년 지기 친구. 아니에요. 특수관계인. 그거는 친인척. 그죠? 그 다음에 임직원. 그리고 출자자. 라는 느낌만 알고 계세요. 아, 우리가 계속 특수관계인 맨날 나오는데 이런 거구나.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가지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요거 자체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 앞으로도 출제 확률은 뭐 안 나온다라고 자신 있게 말은 못하지만 아주 극히 낮다. 요거는 그다음에 세무조사 그냥 뭐 세무조사지 뭐 탈세한 사람들 세무조사 이게 예, 뒤쪽에 세무조사는 따로 나옵니다. 이게 납세자 권리원장 쪽에 거기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세무조사. 요거 자체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일단 문구하시고 이제 뒤로 가면 다른 뭐 아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세법이라고 할 때 거기서 세법은 우리는 지금 국세를 배우는 거니까 지방세 빼고 그다음에 국세 중에서도 내국세만 배우니까 관세 빼고 그리고 국세 기본법도 빼고라고 했잖아요. 그 세 개를 뺀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서. 그죠? 요거는 당연하고, 왜 뺀다고요? 아까 이 3조 때문에. 요거 때문에. 3조, 이게 국세기본법 3조거든? 네, 아까 제가 대충 얘기했는데, 이게 정확한 문구예요. 국세에 관하여 세법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원래 이제 법조문은 이게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게 돼 있거든? 이제 이게 국세기본법이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용어 설명할 때 세법에서 얘 당연히 빼지만 얘도 뺀다라는 겁니다. 두 개가 다르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문구의 의미. 그러면 세법의 규정을 더 우선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국세기본법을 더 우선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옛날에 무슨 유머 보니까 그런 거 있대. 옛날에. 이렇게 뭐, 아주 옛날에 봤던 건데, 이렇게 하늘에 기도를 하는데, 뭐, 거기 뭐, 뭐, 천주교의 뭐, 수녀님, 그리고 뭐, 교회 목사님, 뭐, 뭐, 절의 스님,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이제 서로 각자 이제 자기가 바라는 거. 네, 저는 뭐 주시고요. 저는 뭐 해주세요. 저는 뭐 주시고요. 뭐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제 가장 욕심 많은, 예, 많은 사람은 저는 뭐랑 뭐만 빼고 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세법의 특별한 규정. 네, 아, 이거는 얘가 좀 다르구나.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실수했네. 이거는. 세법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르고, 세법의 규정이 없을 때만 국세기본법에 따르라. 그러니까 세법 규정, 소득 세법 규정, 법인 세법 규정을 우선 따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아, 네, 그냥 아예 그냥 보죠. 네, 제가 여기 써놨고, 요거는 사실 과거에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 과거에는 이게 법조문에 예시로 써 있었었어. 근데 법조문에 예시로 써 있었던 내용들이 이게 삭제가 되면서 희미해졌어요. 근데 아직 각각의 법조문에는 있는 것들이니까 그 예외사항들 그래가지고 국세기본법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국세를 부과할 때는 이렇게 부과를 해라. 이 원칙에 따라서 납세 의무는 사업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납세 의무 아버지가 못 낸 세금 승계받는다. 연대납세 의무 상속세 냈어 형제간에 근데 막내 아들은 상속세 안 내. 그 지분에 따른 상속세 지분을 그럼 나머지 형제들이 알아서 내. 연대납세 의무. 납세 담보. 그죠? 세금을 못 낼 것 같으면 납세 담보를 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바로 기한 연장이라는 것도 배우고 상속세 증여세는 연부연납이라고요. 분납보다 더 늦게 연 단위로 나눠가지고 금액이 클 때 그것도 이제 그것도 2천만 원 넘어갈 때 연부연납이라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국가가 뭔가 좀 원래 날짜보다 늦어지거나 뭐 기한 연장이라든가 연부연납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꼭 담보를 받아요. 뭐랑 똑같아요. 은행이 대출해 줄 때 담보대출이라고 그러잖아. 부동산을 담보로 걸게 하잖아. 똑같아요. 과세관청이 얼굴이 양쪽 면을 갖고 있죠. 아주 온화한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채권자로서 아주 독한 측면도 있고 이게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채권자로서 독한 측면이에요. 이거는 납세담보. 그리고 관할관청. 너는 주소가 여기니까 주소지 관할세무서야. 너는 사업장이 여기니까 부가가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무슨 세무서네. 그죠? 아, 그럼 부가세는 종로세무서고 너는 그러면 아 소득세는 영등포 세무서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관할관청 다 국세기본법에 써 있어요. 다 각각의 내용이. 근데 각 세법에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거랑 내용을 좀 다르게 써놓은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세법에 다르게 써놨으니까 뭘 적용한다? 이걸 적용한다 이겁니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들은 국세기본법 내용대로 해라 이거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각 세법, 소득세법이건 상속세, 증여세법이건 요것대로 해라 이겁니다. 요 규정대로. 그게 아까 3조예요. 요게. 그래서 여기서 우선 여러분들이 할 만한 게 요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왔던 거고 이게 연대납세 의무.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공동으로 공동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국세기본법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니네 같이 보유하는 재산이잖아. 니네 사업 같이 하잖아. 그럼 연대납세가 있다. 제가 안 내면 니가 제 것까지 다 내. 국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공동사업에 대해서 아니야. 공동으로 사업해? 너 60%고 쟤 40%야? 쟤가 세금 안 내? 걱정하지 마. 넌 네 지분율만 내. 60%만 내.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 비율별 과세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두 개가 상반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적용한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이걸 적용해라. 그때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기본법 적용해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얘네들을 적용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연대 납세 의무 배제 규정이라 그래요. 소득세법으로 공동사업. 소득세법만 그러는 거예요. 공동사업장에서 생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는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의 공동사업 소득세는 각자 내 것만 내면 돼. 근데 부가가치세는 같이 내야 돼. 왜? 규정 없으니까. 규정 없으면 기본법대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거 이해하시고. 요거는 나중에 법인세 가서 요거 할 거예요. 요거. 근데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체크는 해두세요. 요거는 법인세 가서 우리 죽어라고 배울 겁니다. 대표 상영. 법인세법에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제도 중요한 거예요. 요것도 배울 거예요. 그죠? 요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소득세에서 이것도 배울 건데, 이건, 네, 당연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경정이 고칠 경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가, 아이고, 덜 신고했네. 더 낼게요. 더 내는 게 수정신고. 고쳐서 더 낼게요. 근데 고치는데 돌려주세요. 이게 경정청구죠.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아, 그 양도세를 경비를 이걸 넣을까 말까 막 그러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우리가 일단 신고하고 그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가산세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수정신고를 하는 거죠. 수정신고를. 그냥, 아유, 그냥 그 경비 빼고 세금 더 낼게요. 아니면 그냥 그 경비 빼고 세금 일단 양도세 많이 내놓고 신고하고 천천히 자료 찾아보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때 세금 많이 냈어요.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정청구. 이게 국세기본법. 이게 국세기본법. 이겁니다. 원래 경정청구가 이게 말일부터 이제 계산하고 그러는데 그 날짜가 상속세, 증여세는 말일부터라는 게 없어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 상속세 신고 기간이 말일부터 6개월 내니까. 증여세는 이 말일부터가 아니라 그냥 3개월 내. 경정청구도. 그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국세기본법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요건데, 요것도 상속세 증여세 가서 배울 거예요. 지금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괜히 이거 설명드렸다. 요것도 거의 가서 할 거예요. 가서. 7번도 국세 환급금. 말 그대로 과세관청이 돌려주는 거죠. 과세관청이 세금 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때 기초이론 때도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 그죠? 부가세 환급 되게 많아요. 부가세. 그죠? 매출세액이, 그러니까 판매한 금액이 더 크면 당연히 납부세액이 나오지. 판매한 금액의 10%하고 사온 금액의 10%니까. 근데 사온 게 더 많으면 매입세액이 더 크잖아요. 그럼 환급을 받거든. 그러니까 부가세 환급이 많아요. 근데 원래 국세기본법에서 환급은 이거 다 배울 겁니다. 기본법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과정에서 다 배울 거니까 지금은 부담 없이 들으세요. 그냥 마음을 텅 놓고 그냥 힘 빼고 막 바짝 긴장하고 듣지 마시고 지금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힘 빼고. 이게 국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환급금이 나오는데 그리고 환급 가산금.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한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사장님 이거는 위험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경비 넣지 마시죠. 일단 그냥 내시죠. 사장님. 일단 내시고 사장님 이거 괜히 인정 못 받으면 가산세 내시면 그것도 금액이 커요.
그것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사장님. 이거 그냥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일단 하시고요. 제가 그 대신에 꼼꼼히 확인해 볼게요. 꼼꼼히 확인해 보고 경정 청구 해가지고요.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사장님, 그래도 손해 아니에요. 6개월 뒤건 1년 뒤건 이자만큼 다시 돌려받아요. 환급 가산금. 이게 국세환급 가산금이죠. 이게 환급 가산금. 그러니까 환급금 줄때 국가가, 미리 국가가 세금 받아놨다가 돌려주니까 이게 1년 뒤야? 그럼 이자 좀 줄게. 물론 그 이자는 실제 이자보다 훨씬 낮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죠. 환급 가산금이라고 이자 줍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늦게 내면 그 이자만큼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더 내는 거고요,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많이 받았다가 돌려주는 거는 환급 가산금. 근데 요게 더 낮아. 요거는, 그죠? 요거는 1만 분의 2.2잖아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근데 요게 이자율이 자꾸 바뀌니까, 잠깐만. 이게 지금 몇 프로지? 이게 지금 1.6%인가 1.8%인가 하여튼 그래요. 이거는 연 이자율이. 그죠? 이거는 1만 분의 2.2면 365일이라면 거의 9% 가까운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훨씬 큰 거지. 이게 불이익으로. 하여튼 이자 있죠. 근데 물론 지금은 이 환급금. 이게 원래 우리가 배울 건데 환급금이 환급금 주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내거든, 원래 기본법은. 그래도 부가세도 원래 30일 내에 줘요. 결정하고 30일. 그래서 원래 소득세 환급 같은 경우도 보통 30일 내에 줘요. 신고하고 환급이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기납부세액이 더 크네. 환급이네. 그럼 30일 내에 줍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국세청에서 발표를 해요. 요번에 무슨 뭐 경제 사정이 너무 힘드니까,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요번에는 환급을 좀 빨리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땡겨줘.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조금 땡겨줘. 한 10일 정도 좀 빨리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색을 내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어려운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기본법은 환급 결정하고 30일 내가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부가세는 워낙 환급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초이론할 때도 수출업자들은 매출세율이 0%니까 거의 환급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이고, 영세율이라든가 사업설비를 많이 사왔다거나 아니면 재무구조 개선으로 좀 회사 살려보려고 하는 회사라거나 그럼 조기 환급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30일 내가 아니라 15일 내. 그죠? 그때 기초이론 때 언뜻 설명드렸죠, 요게. 그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뭡니까? 기본법은 30일 내라고 하는데 여기는 15일 내라고 그래? 다르네. 뭘 적용한다고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거. 그걸 제외하고만 요거 적용한다 그랬죠. 봅니다. 요거는, 요것도 뒤쪽에서 다 배울 건데, 참고고. 요거는 법인세 세액공인, 하여튼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요거는 법인세법 끝자락에 세액공제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손실세액공제,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기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게 분식회계했을 때거든. 이거 뒤쪽에서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조금 우리가 들어서 대충 이해되는 것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보칙에서. 납세 관련 고지 금액의 최저한. 원래 국세기본법에서는 금액이 작으면 아예 고지 안 할래. 그게 만 원이거든. 근데 이제 뒤쪽에 가면은 고지 금액의 최저한 소득세법에서 중간연합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 부가세 예정 고지도 50만 원 기준이 달라요. 뭘 적용한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만 이걸 적용하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세법 적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없는 것들만 죄를 따르는 거예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네, 요겁니다. 요 내용. 기한 후 신고. 요것도 뒤쪽에 법인세 할 때, 비영리 법인 할때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패스. 그죠? 조세 불복. 네, 얘네들은 부가세 할때 이거 언뜻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안 해요. 이건 지방세 할때할 거니까 우리 국세랑은 상관없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거의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제가 언뜻 언급은 해요. 이거를. 요 내용은 우리가 기본부터 다 배울 거니까 지금은 설명 안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아까 1번부터 16번까지 이게 우리가 기본법에서 배우는 거에 좀 중요한 토픽들이 이게 토픽들 그런 것들입니다. 기타 법률과의 관계. 국세기본법하고 다른 법하고 똑같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상충되게 써 있을 때 도대체 뭘 적용하는 거냐 이거죠. 집에서 그죠? 이게 삼형제인데 막내가 제일 큰형이 얘기한 거랑 둘째 형이 얘기한 게 다른 거예요. 큰형은 야너 이렇게 해. 둘째 형은 야나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거죠. 지금 이게 딱그 상황이죠. 이게 국세기본법하고 관세법에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규정해 놓은 거야. 그럼 뭘 적용할 거냐? 관세법 우선. 여러분들 그 뭐가 있냐면 원래 법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특별법 우선 원칙이에요. 특별법 우선 원칙. 그러니까 특별하게 규정한 그 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외국 물건을 수입하는 그 상황에 대한 것만 규정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세법도 결국은 민법이나 형법이나 다 이제 그런 부류에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경영학이라는 게 경제학에서 파생된 거고 경제학은 또 일반적인 뭐예요? 말 그대로 그 일반 문학이라든가 어떤 철학이라든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파생돼가지고 사회과학이 점점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법도 민법에서부터 점점 세법, 그죠? 그리고 세법 중에서도 특별히 외국 물품 수입할 때 관세법. 그러니까 일반 세법보다는 관세법이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선 적용합니다. 관세법을. 그리고 행정심판법하고 감사원법과의 관계는 요거는 여러분들 조세 불복에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설명 안 드릴게요. 요건 오히려 이거 조세 불복 배울 때 그때 하는 게더 편해. 이거는 요건 패스. 요것만 우선 알고 계세요. 관세법 우선 적용한다. 여기 기간과 기한. 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네, 잠깐 쉬었다 나가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